여러분들이 사주 보러 갔을 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제 연애는 어떨까요? 이 질문은 10점 만점에 20, 30점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연애 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사주 팔자에서 이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사주로 본 내 연애 성향과 그 사람의 연애 성향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시기에 그 사람의 연애에 대한 생각, 태도, 연애에 대한 심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연애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1, 2, 3단계를 오늘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1단계, 내 사주 팔자의 특징되는 이성의 모습, 나는 어떤 성향, 어떤 스타일의 이성과 연이 닿을지, 언제 만날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지 아닌지, 내 주변에 이성이 있긴 한지, 마지막으로 연상, 연하, 동갑 중에 누굴 만날지 보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와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화도로입니다. 오늘은 연애운 영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염살, 화개살, 도화살, 사주팔자에서 3대 매력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매력을 갖췄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연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사주를 봐오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보러 가서 알 수 있는 연애운에 대한 내용은 정말 한정적입니다. 20, 30%밖에 없어요. 오늘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썸을 타고,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내가 타고난 전반적인 이성운, 나는 어떤 여자 혹은 어떤 남자를 만날지, 그리고 나는 몇 살 때 만날지, 내가 연애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지 아닌지, 연상, 동갑, 연하 중에 어떤 사람 만날지, 이것도 한번 제가 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실컷 하다가 갑자기 결혼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10년 동안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서 2개월 뒤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한 달 사귀고 바로 결혼하고, 이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이게 운명처럼 펼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주 원곡 자체에서 내가 이성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컨텐츠가 1탄,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성운 혹은 나의 배우자 향을 보는 거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썸 타는 사람들의 연애 심리, 기저, 연애를 해나가는 방식, 연애에 대한 가치, 연애관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을 유형별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세 번째는 대망의 연애운입니다. 연애운 영상은 이 1, 2, 3 단계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연애운은 100% 이해할 수 있고, 이 세 콘텐츠만 시리즈로 잘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든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략법도 제가 시리즈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좋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오늘은 내가 타고난 이성운을 볼 겁니다.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고요. 오늘은 태어난 시간까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주팔자 만세를 보실 때 야자시는 조용하지 않고요, 양력 음력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편관,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자로 편관, 정관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있을 거고요. 남자분들은 편재, 정재 혹은 한자로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사주가 옛날 학문이다 보니까 이성운이란 걸 보면은 조금 제한적으로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뭐다? 현대사회다. 남녀의 성별 구분이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영향력, 무대 같은 것도 여성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연애운만큼은 특히나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현대적으로 살짝 MZ스럽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편관 혹은 편재처럼 편땡 이 글자들은 내 배우자로서, 내가 지향하는 이상형으로서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사람, 그리고 모험심 좀 있는 사람, 그 결과로 성취도 크고 배포도 있고 호승심도 있고 커리어맨, 커리어우먼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리스펙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명예 같은 것들을 조금 중요시하는 이성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관이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으로서 기업가, 사업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높은 위치 있는 사람들, 혹은 전문 직종을 선호하는 약간 그런 느낌, 내 남편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조금 마음이 간다 라 볼 수 있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재와 사주팔자에 많은 남성분들이 타고난 이성운은 왜 거침없이 할퀴게 그 박혜미님 있으시죠. 똑소리 나고 능력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의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똑같이 여성분들의 편관처럼 편재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여성, 그래서 편관 편재 모두 본인의 커리어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지향한다 라 볼 수 있습니다. 지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풀려가요. 배우자 모습이 살짝 그런 결과론적인 부분도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정관이 사주팔자 있는 여성분, 정재가 사주팔자 있는 남성분들의 이성운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람들은 약간 안전주의적이고 고정적이고 변동을 싫어하고 최소한의 성과를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이를테면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지향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관과 편재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정에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한모양처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
결혼을 할 때 그런 걸 보거든요. 아, 내 배우자가 가정에 조금 헌신적일까? 나에게 좀 헌신적일까? 내 자녀에게 좀 잘할까? 이런 가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는 경향성이 있다. 첫 번째 갑진 일주분. 요거를 갑진이라고 읽거든요. 이분이 남자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이라는 글자가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 칸, 그 다음에 맨 왼쪽 아래 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편재라는 글자를 좀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편재에 해당하는 능력 있는 여성,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의 커리어, 전문성을 가져가는 여성, 사업하는 여성,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회활동을 열심히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되게 진취적이고 의욕적이고 발랄한 부분도 있고 또 귀엽고 통통 튄 느낌, 이런 느낌의 여성을 좋아한다. 두 번째로 개축일주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관, 정관이 같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편관이라는 글자가 조금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분은 그래도 정관보다는 편관적인 경향성을 조금 더 추구한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편재, 정재 혹은 편관, 정관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사람 다 만나면서 이성에 대한 혹은 연애에 대한 인사이트, 가치관 형성해 나간다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외도 이슈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양다리 걸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남녀 모두 동일합니다. 정재, 편재 혹은 정관, 편관이라는 다른 종류의 이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좋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좋다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 좋다고 와도 허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 좋다고 와도 허어 할 수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의 사주팔자에서는 남성을 뜻하는 글자 중에서 편관만 있거나 정관만 있거나, 즉 하나의 종류의 남자만 있거나, 똑같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편재만 있거나 혹은 정재만 있거나 하는 거를 가장 베스트로 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분들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 아예 없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재, 정재가 아예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조금 예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따로 빼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것보다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선천적인 구조로 봤을 때 내가 정땡 혹은 편땡이라는 기준을 나눠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나와 연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볼 겁니다. 여성분들 사주팔자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편관, 정관 혹은 남성분들 사주팔자에서 여성을 의미하는 편재, 정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리딩하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고요, 혹은 내 썸남, 썸녀 생년월일시 넣어보시면 여덟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덟 글자 중에서 이 일간이라는 자리는 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무조건 나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제외한 7가지 칸에 내 사주에 이성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올 수 있다.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사주팔자는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거나 뭔가 쓰거나 하는 거랑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한자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갈수록 뭐 한자들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나오잖아요. 이게 내 나이가 들면서 내가 좀 겪어가는 혹은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키워드, 이벤트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금명화실론이라고 합니다. 식물을 봤을 때 뿌리가 있고 뭐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식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주팔자를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맨 오른쪽 칸에 편관,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성과 연이 닿을 수 있는, 혹은 내가 이성과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썸 같은 게 있을 확률이 크다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칸으로 갈수록 내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성과 연이 닿을 수 있는 거, 대략적으로 나이를 말씀드리면 제일 오른쪽 칸은 내 출생에서 고등학생 까지, 즉 19세까지를 의미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로로 두 줄은 내 20살에서 37세 혹은 38세까지, 즉 나의 청년기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 칸은 나의 38세부터 56세까지, 즉 내가 본격적으로 좀 많은 걸 이루기 시작하고 40대 아줌마 아저씨를 의미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칸은 56세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칸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내가 대략적인 나이대에 이성이 좀 닿을 수 있다 아니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내 사주에서 남성을 뜻하는 편관, 정관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대강의 나이를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남성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편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를 위칸, 아래 칸 있잖아요. 사주팔자에서 이 위칸을 천간이라 하고요, 이 밑에 칸을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은 보통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 마음이 갖고 싶어 하는 거, 키워드, 인생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뜻한다 볼 수 있어요. 밑에 줄은 지지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어떠한 목표 같은 것들이 이루기 위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기질,
자산, 성격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연애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방향성을 볼 때는 위에 칸을 보시면 되고, 내가 실제로 내 주변에 이성이 있었는지를 보시려면 밑에 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월지라는 자리에 편관이라는 글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20세부터 37세까지 그 시기 동안 남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다. 주변에 남자가 없지 않다. 근데 그 남자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호방하고 호탕하고 사회활동이 많고 약간 사업가, 기업가, 한방가 기질 있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요 윗칸인 월간에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내가 그러한 남성을 20세부터 37세까지 원한다, 갈구한다, 그러한 사람이 뭔가 내 스타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천간은 내가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 관심사 이런 거라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성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인턴하다가 직장 들어가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다 사회적 관계로 엮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어플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들수록 위에 천간이라는 글자도 중요하지만은 밑에 지지라는 글자에 남성, 여성이 각각 의미하는 이성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주구조는 위아래로 봤을 때 같은 색깔로 있는, 즉 간녀지동이라고 하는데, 요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관편관 혹은 정관정관이 있거나, 혹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재편재 혹은 정재정재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묘화실론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는 굉장히 연애에 대해서 크게 몰입하고 얻고 가는 것이 많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주 하나를 임의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분은 개축일주라고 해서 이게 여성분의 사주 팔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주라는 글자 맨 왼쪽에 지금 노란색이 두 개나 있죠. 근데 이 노란색이 당하는 것이 지금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연애운 관점에서 본다면은 0세부터 19세 시기에 막 약간 이런 느낌의 편관에 해당하는 남성을 만날 마음도 있었고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있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세부터 37세를 의미하는 월지에는 재성이 와 있고, 일지에서 시지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는 또 다시 편관 정관이라는 남자가 들어오죠. 그럼 저희가 배운 금묘화실론으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연애다운 연애, 퀄리티 있는 연애, 뭔가 내가 배운 게 많은, 깨달은 게 많은, 근데 꼭 깨달았다는 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 대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연애가 내 인생에 굉장히 깊게 몰입되고 관여되는 시기는 언제다? 0세부터 19세까지다. 그런 확률이 크다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 사주팔자도 가져와 봤어요. 갑진이라는 글자인데 남자 사주팔자에서 이성을 의미하는 글자는 뭐다? 편재 혹은 정재다. 그러면 이 편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이 사주팔자에 지금 있죠. 일지라는 자리와 시지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묘화실론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주팔자로만 본다면 38세 이후부터 여성과 이혼이 다할 수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38세 여성과 이혼이 다? 그러면 이 새끼 바람피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늦게 결혼한다 하지만은 38세쯤 되면은 동거를 하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뭐 이성과 이렇게 컨택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때 조금 더 금슬이 좋아진다, 사이가 좋아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성이 들어왔으니까 음란하고 이렇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연상연하 동갑은 어떻게 보느냐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간단히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주팔자에서 이제 일주라는 자리가 나 자신을 의미한댔잖아요. 근데 또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연주 혹은 월주는 내 초년과 초년을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내 손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주 혹은 월주에 편재 정재가 있는 남성분 혹은 편관 정관이 있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연상을 조금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라는 자리가 있어요. 일간 바로 밑에 일지라는 자리가 있는데, 일지라는 자리는 배우자를 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지라는 자리에 비견 혹은 겁재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상하게 동갑이랑만 연애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연겁재는 나랑 사회적 레벨이 같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뭐 썸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굳이 나이로 높여주거나 혹은 나이를 낮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썸남이 일지에 비견 혹은 겁재가 있어. 근데 나보다 어린 동생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나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지 친구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MG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넌 나랑 동일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반면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일지에 비견 혹은 겁재가 있어. 그 사람은 나이로 굳이 나를 내려치진 않는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단편적인 리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주라는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에 이성을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연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주라는 게 나보다 손 아래 사람 혹은 내가 편안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 있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재 정재가 있는 분들은 연하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연상 동갑 연하 보는 거는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더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맞는 분은 잘 맞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그런 식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없는 사람들 있죠. 이를테면 남자분 사주팔자에서 편제 정제가 없는 사주도 있어요. 요거를 무제라고 합니다. 재성이 없다라는 뜻에서 없을 무를 써가지고 무제.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성이 남성을 의미했으니까 무관사주라겠죠. 무제와 무관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무제는 뭐냐면은 소유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여성 모두 할 거 없이 무제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썸을 탈 수 있으나 연애로까지 가진 않는다. 혹은 연애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결혼까지 고려하기는 힘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특징이 내가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별이라는 게 잃는 거잖아요. 보통 헤어지면 아예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무제사주분들은 이별을 조금 싫어해서 관계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좋은 친구로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무관사주, 성관정관이 없는 여성분들 혹은 남녀 할 거 없이 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애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나를 구속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회 활동을 충분히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가 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워커홀릭인 여성분들이 많고 남녀 모두 할 거 없이 그냥 억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케어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니즈가 없다, 나 혼자 잘 살아서 만사 오케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성이 없는 남자분들, 관성이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자체에 굳이 니즈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난 홀로 잘 산다 라는 분도 계시고 간혹 가다가 이게 무제무관이 약간 요새는 LGBT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도 근데 운에서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 혹은 대운이라고 해서 이 10년 동안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는 이 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때 내가 없던 이성운이 들어올 때는 결혼을 귀신같이 해요. 그리고 그 대운이 나가는 순간 이혼을 귀신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가 재밌는 게 그거예요. MBTI는 그냥 ESFP, INFP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ESFP 운이 있어. 그래서 내 사주에 없는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고 뭐가 나간지 알아야겠죠. 그거를 잘 하려고 제가 만든 게 도화도로의 셀프 사주 링클래스다. 갑자기 깨알 온보를.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개축일주 이 사주팔자 이성운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금묘화실론으로 봤을 때 0세부터 19세 즉 고등학생까지는 그 시기 동안 이성운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 볼 수 있고 오히려 20세부터 38세는 조금 쉬었다가 38세부터 본격적으로 이성과 같이 활동하는 시기가 많아진다. 환경 자체가 이성이 조금 많아진다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38세부터는 남성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정관평관이 나란히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두 종류의 남성, 이 남성도 오케이, 저 남성도 오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성관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진다라는 게 꼭 바람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갑진일주를 가진 남자분 사주를 본다면 이분은 보면은 초년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8세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에 해당하는 글자인 편제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38세부터 여성과 조금 더 직접적인 일을 닿는다 볼 수 있고 그 여성의 모습이 뭐다? 편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나 혹은 같이 지낸 여성분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사주팔자를 연애운 쪽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이 편제정제 혹은 편관정관이라는 게 좀 한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조금 오래전부터 써왔던 관법이기도 하고 각자 타고난 이성운, 이성의 에너지, 내 삶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비중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각자의 성향을 사주팔자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연애운, 이성운 똑같이 같은 과정으로 한번 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떠냐를 보는 게 궁합이에요. 그래서 연애운을 볼 줄 알아야 그만 볼 줄 안다 라고 볼 수 있고 사주팔자를 공부하면 좋은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럼 나는 어떤 게 없으니까 상대방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뭔가 얘랑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편해 이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사주팔자 구멍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클래스 댓글 보면은 그런 것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주팔자 공부를 하면 조금 얻어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 연애 스타일 그리고 특정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만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딱딱 써먹을 수 있는 연애, 그 사람의 심리, 연애 성향, 가치관 같은 것들도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운 셀프 리딩 시리즈 1탄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오늘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